물리학은 학부에서만 4년을 공부한 거라서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하지만 그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했던 거는 저에게 제 인생에선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이제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전자공학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귀담아 듣고, 근데 그래서 그게 수학으로는 무슨 의미일지를 제가 해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계속 수학만 공부했다면 그 사람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그 말이 제가 수학에서 이해하고 있던 개념과 같은 문제라는 걸 아마 연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학을 공부한 경험이 그 수학, 제가 알고 있는 수학의 내용을 세상의 여러 문제와 연결 짓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통역의 역할을 물리학이 많은 경우에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수학은 언어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수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엔진 공학의 문제 등의 이 물리학의 그런 그 언어가 어떤 통역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단지 수학을 했을 때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을 접근하는 그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무작위성 또는 확률이라는 개념은 참 난해한데요. 그 17세기에 시작이 됐지만 그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학에 도입된 것은 20세기 초반에 양자역학이 이제 개발되면서였는데요. 그 아인슈타인 같은 대물리학자도 이 불확정성의 개념 그리고 확률의 개념이 물리학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에 심하게 저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불확실한 걸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확률은 대단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심지어 알파고에서도 처음 알파고 그 첫 버전에서는 이 바둑의 그런 수를 계산할 때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많은 그런 시나리오를 계산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다음 수를 어디다 두는 게 가장 승리 확률이 높은가를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둬보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샘플링해서 둬봤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무작위성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무작위성의 개념을 사용해서 둬보는 수를 상당히 엄청나게 줄여서 제한해서 실제로 확률 계산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그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도 이런 무작위성이 사용되고, 그리고 뭐 그 통계역학이나 이 열역학에서도 이런 무작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많은 경우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할 때도 열심히 계산해서 한 것보다 무작위하게 그냥 그때 동전 던져서 그냥 다음번에 어디로 갈까를 오른쪽 위로 갈까 옆으로 갈까를 동전 던져서 정해서 가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작위성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개념이지만 대단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딥러닝이나 이런 방식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국은 최적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미제이션. 그러니까 가능한 선택지가 많을 때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의 최적화 이론, 그러니까 연속 최적화와 불연속 최적화 같은 이런 최적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의 부상은 수학의 최적화 이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적화 이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영역들에서도 결국은 이러한 수학과 연계가 점점 더 분명하고, 특히 이제 수학에서는 선형대수라거나 그다음에 최적화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기반 일종의 언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공지능을 자기 분야에서 결국 AI 플러스 X라는 것은 AI 전문가가 된다기보다는 AI를 자기 분야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놓은 남이 만들어놓은 AI 알고리즘을 그냥 수동적으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AI가 왜 그렇게 효율적인지를 이해한다면 자기 분야에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의 수학, 그러니까 최적화 이론과 선형대수 같은 그런 기반의 수학을 좀 더 안다면 AI 플러스 X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학적인 난제라면 저는 한때 이 자코비안 컨젝처, 다시 야코비 추론이라는 것을 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근접했 그 해답에 굉장히 근접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계속 난관이 나와서 그 어떤 접근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자코비츠로는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나와서 거의 100년 가까이 현재 풀리지 않고 있는 난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공간 사이에 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맵이 있을 때, 그 맵이 그 당식에 의해서 기술되는 좋은 함수일 때 이게 어떤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거에 관한 아주 단순한 그 어떤 기준이 그걸 크라이테리언이 아마 그걸 결정할 거라는 예상인데 아직까지 발례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게 사실이라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풀리고 있어서 사람들을 괜히 좌절시킨 약뭐 그런 문제인데요. 예전에 한뭐 350년 이상 안 풀렸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그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고지가 저기인 것 같으니까 포기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디블리시하다 악마적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런 문제에 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결국은 인간이 정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를 든다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푼 앤드류 와일스가 원래 케임브리지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그때 원래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자기 연구 주제로 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몇백 년 동안 안 풀린 문제이니까 그 지도 교수가 존 코츠라는 유명한 수학자인데 지도 교수가 그 못하게 말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너 인생을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불확실성이 많고 그막 거의 근접한 것 같은데 어느새 또 멀어져 있고 뭐 이런 문제라서 결국은 그래서 지도 교수가 너무나 말려서 결국은 그 문제를 포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에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고 항상 그 자기 인생에서 뭔가 자기가 뭐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련이 있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놓고 있다가 근데 결국 이분은 졸업을 할 때는 이제 이 머들러 그 커브에 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다른 문제로 졸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프린스턴 대학에 교수가 된 다음에 누군가 자기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페르마 마지막 문제가 사실은 타니야마 시무라 컨젝처라는 게 최근에 리베시 증명해서 그게 그 어떤 그이 타원곡선 커브의 그 머듈러리티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래라고 갑자기 누가 알려줬대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이 타원곡선 이론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 앤드류 와일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빙 돌아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것에 해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좀 도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그 사람이 한 7년을 두문불출하고 모든 거에서 나가지 않고 이제 집중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350년의 난제를 해결한 사례로 지금도 거론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풀리는 문제를 끊임없이 그 안에서 내재 논리로 반복하는 것은 그 실제로 성공률도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그걸 그냥 그 순간 놓고 엉뚱한 다른 걸 하고 있다가 보면 갑작스런 선물처럼 어느 순간에 돌아서 그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안 풀려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그걸 오히려 놓고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수학자로서는 뭐 자신만의 문제 그리고 그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동종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학의 총장이 되고 나니까 대학에는 굉장히 많은 아카데믹 디스플린들이 있고 그 문화도 굉장히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엑셀런스를 매저하는 그 척도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서프라이즈를 경험할 때도 많지만 내가 몰랐던 세상을 조금씩 알게 되고 또 전혀 몰랐던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는 게또그 굉장히 즐거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국 세상을 재밌게 만드는 흥미롭게 만드는 거는 항상 좀 익숙했던 거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사람이 인트레스팅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학자로서 사는 삶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지만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것도 또 재밌고 흥미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대학, 그러니까 MOOC이 정말로 이제는 그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IBM 같은 그리고 구글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신입 직원을 뽑을 때더 이상 그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2018년 미국에서 정원을 다 채운 그 미국의 정규 대학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 전통적인 대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건 그 어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대학이 그렇다면 이제 전통 이 벽과 담장을 가진 전통적인 대학이 이런 온라인 대학과 또는 사이버 대학과 어떤 차별성을 만들어내는가가 이제는 정말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리디파인할 필요가 생겼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지식의 섭취, 지식의 습득은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대학의 차별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통적인 대학은 그 전통적인 대학에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결국은 그 이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했을 때 거기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내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가장 에셋이고 그 인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은 단지 수업을 잘 듣고 학점을 잘 받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실제 대학에서 뭔가 그 프로젝트를 해보고 뭐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필요한데 결국은 저는 대학은 오히려 전통적 그런 새롭게 부상하는 MOOC과 협력해서 지식 습득은 그쪽에 맡기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게 하고 대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곳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새로운 교과과정 개편을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을 하는 과목들을 최근에 늘리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 드리븐한 그런 프로젝트를 해결하면서 결과를 내고 그걸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결국은 전통적인 대학의 미래는 이러한 그 문제 해결형 과목 또는 프로젝트형 과목들로 그 자기들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아마도 그 이런 MOOC과의 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처음에 이런 그 마치 공연을 하듯이 무슨 저 연극을 보거나 또는 음악 공연을 보거나 연극 공연을 보는 것처럼 과학도 공연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당시 인터파크의 이제 이기영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대학 동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과연 그런 과학 공연 또는 지식 공연, 과학을 꼭 과학 이상의 어떤 지식 공연도 사람들이 과연 자기 시간과 돈을 내서 올까? 마치 음악 공연을 보듯이 또는 연극 공연을 보듯이 이제 이런 우리 그 대화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던 그 김민영 교수와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파크의 이기영 회장님과 그리고 이제 지금 카우스의 사무국장인 그 김남식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다 대학 동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청중들이 그런 지식 공연도 마치 음악 공연 보듯이 또는 연극을 보듯이 과연 관심이 있을까라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직 카우스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인데요. 이제 몇 개의 그 강연 시리즈를 해봤는데 그 모든 자리들이 다 그때 만석이 되고 다 솔드아웃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김민영 교수와 제가 수학자이다 보니 이제 수학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게 저희가 정말 처음에는 그래서 무료로 이제 이런 공연을 하는데 항상 만석이 돼서 한 번은 정말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도 이런 것들이 한번 올까라는 실험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블루스코어에서 음과 수의 하모니 뭐 이런 한번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작곡가인 진은숙 선생님하고 저 역시 수학자인 그 김민영 교수와 저 그다음에 그 당시 진행 사회자는 그 루시드 폴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실제로 그때는 저희가 입장권을 유료로 팔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에 오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로 그때 만석이 돼서 다 솔드아웃 됐었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중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지식 공연에 실제로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당시 이름도 네이밍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원래 골랐던 이름은 이제 유리알 루이였어요. 그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루이는
멀리 상아탑에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하던 게임, 그 고귀한 사람들의 게임인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시장통으로 결국은 들어가서 사람들과 그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학자들만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좀 더 이게 이제 어렵다, 전달되기 어렵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카오스로 정했는데, 카오스가 KAOS여서 그게 이제 Knowledge Awake on Stage인데,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깨어있는 지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항상 그 교실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공연처럼, 공연적인 성격의 강의 전달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이제 과학 분야 여러 분야로 넓히자, 뭐 그리고 정식으로 그래서 카오스 재단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에서 이제 제가 같이 이 대학 친구들과 같이 협력해서 시도해 보아서 가장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그 흥미롭고 지금도 아주 그 정말 만족감이 느껴지는 정말 그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오스 재단이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그 사람들의 지적인 그런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